네, 유튜브의 스타, 정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지금 한일 정상회담 열렸잖아요.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네. 저는 이제 그 아주 네. 뭐 획기적인 네.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있잖아요. 잘하고 여느 게 그 100점을 네. 주도 아, 그럼 아주 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요. 우리 옛날에 그 구 한 말 있잖아. 조선이 망할 때 그 시절에 이제 그 죽창과 인식에 젖어서 완전히 그 약소국 콤플렉스 있잖아. 우리는 이게 일본을 영원히 못 따라가는 약소국 콤플렉스 이런 데 그 운문학 개구리 이런 데 그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 길이 됐는데 저놈들만 그 길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일본을 지금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래. 이런 데 이분법적 사고는 끝난 거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그 저 이래봐요. 지일, 지일, 용일, 그다음에 극일. 지일 일본을 알아야 돼요. 네. 배울 건 배우고 알아야 돼요. 어, 그럼. 지일. 네.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해야죠 일본을. 그럼. 용일. 네. 용일 이용한다 할 때. 활용. 그다음에 네. 그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극복하고 있잖아. 극일. 아유, 많은 분이 우리가 이게 지금 1인당 GDP나 뒤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섰어.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 인식이 새로운 변화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게 100년 전에 그 가치 가지고 이걸 이게 그 운문한 개구리, 그 장자 있잖아, 노자 장자 할 때 네. 장자에 노는 그 비유 중에 네. 정저지와 네. 정 운물정 네. 저 바닥 네. 운물안의 깨구리 이걸 정저지와 깨구리 왔자거든요. 야, 정저지와 다섯 마리 개구리. 예. 이런 이게 그 제가 올 처음으로 하자 네. 한자성어 아, 노자 장자 할 때 도가 사상 네. 거기에 장자가 말한 운물 안에 개구리 비유 네. 다섯 마리 오늘 이게 그 이런 자들 구한 말에 을사오적이 있었으면 을사오적은 나라 팔아먹고 이 자들에게 나라 미래를 망치니까 팔아먹은 놈이나 이 자들이랑 똑같은 놈이야. 더 나쁜 놈이 나쁜 놈이 더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보면 자 다섯 그 마리 개구리 다섯 마리 누굽니까 하나씩 개구리 다섯 마리 자 첫째 그 김능환 김능아 대법관이 예. 이자가요. 이자가 여기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쓰는데 판결을 이게 대법관은 법과 원칙, 국제 규범에 따라 써야지 자기가 독립운동, 건국운동하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게 일본이 판결을 따릅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쓴 게 김능환. 김능환이 이게 진짜 우물한 개구리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오늘 판례 베트남 있잖아요. 예. 이거 비교해 보세요. 아, 예. 우리나라 청룡 부대가 베트남에 가서 민간인을 70명을 이렇게 그 해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사람 응우옌티안, 응우라는 성이 많잖아. 응우옌티안 이 사람에게 재판을 그런 거예요. 한국의 청룡 부대가 자기 중상 입었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법원에 그러냐?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그런 거예요. 어, 우리 법원에? 어, 그래서.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무료조로 났잖아.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항소하니까 베트남에서 왜 항소하느냐고 막 따지고 지금 난리야. 예. 지금 판결 놓잖아요. 예. 근데 이자가 만약에 베트남 법원에다 재판 걸면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죠. 베트남까지 재판 안 놓고 갑니까? 야, 너 알아서 해라.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법원 하는 거 우리 무시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맞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국제 관할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하면 일본이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지. 일본 법원에 가서 재판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강제징용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나 아무도 관심도 없어서.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게 일본에 가니까 당이 졌잖아. 예. 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걸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김능환이가 판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재판했는데 만약에 졌다. 베트남 법원에 재판하면 우리가 이거 따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판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일본 법원에서 판결해서 일본 기업이 미쓰비시나 따르겠지. 근데 일본에서 자기 이겼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재판하는데 일본은 응소도 안 해. 근데 이 판결 따라 돈 주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리적으로도. 이걸 제가 요즘 이게 방송마다 하니까 좌파들이 반발을 못해. 왜? 베트남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베트남 사람이야. 우리나라 법원에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의 법원에 하면 우리가 돈 주게 되냐. 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로 이게 저는 박살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김능환은 관할도 잘못했지만 내용도 잘못된 거죠. 이미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위안부하고 살린 교포, 원폭 피해자 세 개만 미결로 두고
나머지는 이게 강제징용은 다 해가지고 우리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노무현한테도 돈 6천억 이상 물어줬잖아요. 예. 이걸 알는데 김남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했잖아요. 이게 운물한 개구리다. 저런 것들이 대법관을 시키니까 말이야. 예. 그러니까요. 한 마리고 두 마리지. 또 이게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 두 마리. 윤미향. 아우. 야, 이 사람 진짜 이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여자야. 도깨구리 아니야, 그건? 이거는 완전히 뭐, 아유. 일본까지 가가지고 뭐, 뭐 항의 뭐, 하고 막 그때 갔잖아, 이번에 에이. 3일째에. 아우. 유네스코 뭐, 그 있잖아, 진정 못하게 뭐 이런 거. 광산.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그, 겉으로는 이게 반일 막 이러면서, 뒤로는 이게 위안부 할머니 코 묻은 그 돈 있잖아, 그, 완전히 그, 1,500만 원 벌금이 작았습니까? 그것도 이게 잘못된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하더라도 이게 벌금 1,500 나왔잖아. 그럼. 이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묵은 이자가 오히려 이게 반일 기치 들고 떠들고 다니. 이 진짜 흉악한 자죠, 이거. 개구리 중에도 이게 암개구리가 독한. 독개구리야, 독개구리. 윤미향. 어, 이게 두 번째 개구리야. 세 번째 개구리는. 세 번째. 네. 조국. 이자가요. 2019년 7월 달에 민정수석 할 때. 야, 이거 제가 글도 적어봤어요. 7월 13일이야. 네. 2019년 7월 13일 날 민정수석이잖아.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 뭐 연설을 했거든. 일본하고 이제 화해해야 된다. 네. 그때 그 윤봉길 의사 연설을 기억나잖아요. 네. 2019년에. 근데 그때 조국이가 페이스북에 써서 뭐냐면 죽창가를 올린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 윤석열 씨한테 묻겠대, 그지? 자기는 그때 페이스북에 죽창가 막 동학이를 올렸거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리 판결이 잘못됐는가? 또는 이게 일본의 경제전쟁이 문재인 탓인가? 한국 대북 탓인가? 이걸 대답해보라고 윤석열 씨에게 묻겠다. 이지라고 했다니까, 이 조국이가. 이놈 이게 완전히 틈만 하면 이게 죽창가 동학 있잖아.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게 반을 선동하는 거 자기 덮으려고. 야, 이 사도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 큰 문제지. 옛날 교수 때부터 그래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일본 영예가 집안이 이게 강남 좌파거든. 분명히 조사해보면 자기 집안에 꼭 친일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그렇지. 우리, 내가 여 죽어, 돌아가시가 뺐는데, 그 김원웅이라고 있잖아. 김원웅이. 강복회장. 강복회장. 그 어머니도 창씨개명했거든. 만화로 100번 김구보다 만화 더 많이 자기 돈으로. 광복회, 광복회 돈으로 자기 어머니를 독립운동하는 묘사했는데 100번 김구보다 페이지가 더 많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창씨개명했잖아. 그 김원웅이 내 돌아가시고 뺐어요. 이 개구리 따서 말해 이게. 그래서 뺐구나.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죽은 개구리니까. 조국이도 조사해 보면 이런 자들이 진짜 친일파 많아요. 원래 막 반일 막 컴플렉스 있잖아요. 부러지는 사람들이 보면 조상들 중에 그런 친일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봉규 TV에서요, 국내 최초로 더 산삼 할인 행사합니다. 10년간 460만 병이나 판매한 겁니다.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인데요. 강원도산입니다. 66% 할인합니다. 세 박스 3개월분입니다. 한 병씩 들어간 거예요, 3개월분. 두 박스 2개월분은 61% 할인. 하는데요. 한 병당요. 산삼뿌리 사포닌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 다 받은 거고요. 최강입니다. 면역력 최강. 건강 지키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대단합니다. 옛날에 보면. 그렇지. 자, 세 명. 네 번째 개구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재명. 아, 야, 이재명이는 인식이 진짜 이게 대통령 큰일 났어. 아, 큰일 나지.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뭐 제2의 경술국치다, 삼전도의 굴욕이다, 뭐 이완용이다, 막 이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락했잖아. 카스라. 테프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 거죠. 이자가 이게 그러니까 이 카스라 테프트 밀락은 뭐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너 일본은 조선 먹어라. 서로 이게 맞바꾼 거죠. 네. 이 말은 이게 그럼 미국하고 일본이 짜고 우리 조선 먹으려고 지금 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주적은 누가 뭐래도 이게 북한, 러시아, 중국이잖아. 그런데 네. 이재명이는 카스라 테프트 밀락은 일본이나 미국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이자는 진짜 이게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제가 어제 그 TV 나왔거든요. 예. 이자가 오므라이스 가지고 또 뭐 막 굴욕 했다고. 예. 오므라이스 하나 물어갔냐, 뭐 굴욕 했다고 또 이게 정청내는 오므라이스 집이 뭐 백몇십 년 전에 을미사변 명성하고 죽은 때 생긴 식당이다.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 억지를 부려도, 야. 와, 씨, 그 백몇십 년 전에 그 식당이 언제 생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날렸죠. 예, 뭐라고? 야, 진짜 굴욕은 문재인이가
2017년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혼밥 먹잖아. 열몇 개 중에 일곱 여덟 개 혼밥 먹거든. 자, 이게 굴욕이지. 중국에서. 자, 그래.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야 오므라이스 혼밥했냐? 혼밥이 뭐냐? 일본의 수상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도 그것도 부부 동반이냐? 이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아니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좋아한대. 아, 그러니까. 그걸 잘하지. 정보를 일본에서 알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부부 만찬이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몇백 년 내가 언제 생긴지가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우입니다. 진짜 문제가 혼밥을 몇 개 묻냐 말이야. 그때 대부분 혼밥 묻잖아요. 네. 이게 진짜 굴욕이지. 아니 오므라이스 부부 동반 묻는 게 왜 굴욕이냐. 혼밥 묻기 굴욕이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시다 없이 혼자 묻냐. 네. 이래버렸더니 좌파 편이 말을 못해. 이렇게 공격이 돼야 원래 방송에서는 네. 세게 다 그렇지. 해야 돼. 이게 굴욕이다. 혼자 묻는 게. 네. 윤석열 때도 혼자 묻는 게 아니잖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재명이 얘는 진짜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보다요. 잘못 알고 있는 지도자가 더 위험합니다. 잘못 알고 우기는 거. 그러니까. 야, 차라리 모르면 배웁니다. 그렇지. 어. 야, 좀 가르쳐줘. 내가 모르니까. 아. 야, 카스테 밀라이 뭐야. 그렇지. 근데 어.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나라에. 그런 거 또 우겨요. 그러니까요. 이 위험합니다, 이거. 네. 야, 카스테 부터 네. 오브라이스까지 네. 이재명이 네 번째 개구리. 다섯 번째 마지막 개구리 누구예요? 보나 이게 뭐 문개구리지 문개구리. 야, 문재인. 개구리 중에 왕이지 그래도. 달만 꽥꽥 지저대는 개구리. 이 진짜 우물한 개구리 이게 왜 나쁘냐 문재인이가. 노무현 때 이게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가 이슈가 됐죠. 네. 그때 노무현이가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했잖아 민간 합동으로. 네. 그때 위원장이 누구냐면 총리가 이해찬이야. 해찬돌. 네. 거기 그 문재인이가 민정수석이니까 위원으로 들어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검토를 다 해봤잖아. 그렇지. 예.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강제징용은 65년도 이미 끝났다 최종적으로. 따라서 이게 우리가 물어줄 때 내가 6천 얼마 물어줬잖아요. 예. 그때 6,500억인가 뭐 100억부터 물어줬잖아요. 예. 이때 문재인이가 위원이야. 이 만약에 자기가 다 노무현 했다는 검토해봤잖아. 했더니 뭐 할 수 없는. 그러면 이게 판결도 저 그래야지. 그럼. 아니 이미 이거는 우리가 다 옛날에 조약이 있고 다 해석한 거다. 이랬으면 이게 대법원에서 그런 질질 끌다가 했겠냐고요. 근데 그때 자기가 가담해놓고 오늘 이게 법원을 저는 김남화이나 법원에 부추기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나오게 만들고 오늘 이게 또 그때 이 판결을 뒷끌었다고 양승태하고 막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문제가 이걸 해결한 것도 아니 이 자는 비겁하게 싹 대법원 뒤에 숨어가지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왜 자기가 그러면 소신과 하려면 압류해가지고 돈 주든지.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이게 일본 기업 압류하든지 미쓰비시. 압류하니까 또 겁내잖아 일본.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또 이게 안 하게 눈치 보니까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4년 지나갔잖아요. 그래놓고. 예.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가 이게 옛날에 결정한 것도 소신껏 발표 못하고 이런 자가 이게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왜 그러면 우두머리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안부 합의 잘했잖아. 잘했지. 이거 잘해. 이거 51대 49로 우리가 잘한 거예요. 네, 잘했어요. 원래 이게 외교라는 거는 100대 0이 없잖아. 그럼. 이게 외교라는 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가요. 외교는 51대 49로 이겼다고 양쪽이 다 스스로 양쪽 다 생각하면 진짜 제일 잘 합의야.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51대 49로 이긴 생각하고 일본은 일본이 51대 49로 이겼다고 양쪽이 다 생각하면 이거는 외교에서 치켜서 합의야. 야 서로 만족하는 거야. 그럼 5대 5 정도 될 거야. 이게 외교인데. 이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위안부가 그랬거든. 그렇게 한 거예요. 위안부가 그랬거든. 일본도 야 우리 돈 10억 원으로 끝나서 우리 잘했다. 일본도 그렇지. 자기들 이겼다 생각해. 근데 우리가 보면 51대 49 이겼다 생각하거든. 예. 이 잘한 합의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지. 근데 이 자각이 깨버렸잖아. 이 국제위기가 그 망신이고 이거는 국제에서 문재인하면 다 이러갑니다. 저놈 상종할 놈이야 이러고. 저 합의를 다 깨버리잖아. 북한에서도 이게 삶은 소대가리고 일본도 이게 삶은 소대가리야. 예. 문재인은 아무도 국제 미안합니다. 중국에서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밥도 안 주지. 그러니까. 중국에 와도 밥도 함께 안 먹어. 예. 오므라이스는 뭐 짜장면도 같이 안 먹어요. 네 혼자 먹어요 짜장면. 그것도 혼자 먹잖아요. 그러게. 따라서는 이런 게 다섯 명 이런 우물한 개구리들이 우리 그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 자들에게 이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잘 알리대요. 그럼. 이 부분에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걸 좀 일본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국민들이 이제 공부하려면 이게 감정이 더 빨리 와닿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선동이 잘 먹히거든요. 그냥 일본 그래서 여론에서 지금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손해보더라도 잘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근데 이왕이면 여론도 더 보면 더 좋잖아. 그래서 박사님이나 저희 방송 나가는데 유튜브 할 때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을 알려주고 과거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저는 실익도 없고 지지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주면 지지율도 저는 올라가고 그럼. 그다음에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네. 이래서 이게 끝까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서로 공부해서 널리 퍼뜨리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여기 그 KBS 이사들이 야, 이 새끼들. 야, 정말 이게 KBS 그래. 이사했는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조작을 하네. 어제 제 방송 갔더니 막 생방송으로 갑자기 1장기에 경의했다고 그 내가 그런 일 아니야. 이것들이. 내가 잘 봐라. 그 깃발 두 개 있을 거라고 제가 방금 그랬거든. 응. 유튜브 할 때 오해. 깃발 두 개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깃발이 잘 보이던데. 뭐 안 보였대. 하나만 보였다고. 아... 이놈들이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태극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태극기가 왜?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앵커가 음주 3범이다. 음주 3범. 앵커가 캡에서. 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요. 이놈이 눈에는 이게 완전히 빨갱이니까 이게 일장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술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KBS나 공영방송 MBC나 외국 하는 거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우리가 깨야 된다. 그렇죠. 정말 우리 그 외교만은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박수를 치줘야 된다. 그럼요. 정말 이게 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고 네. 저는 언젠가 국민이 알아주고 또 이게 역사가 알아준다. 이렇게 힘을 내시라.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예, 예. 언젠가가 아니라 벌써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주사파들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